김윤환이 세 번째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아, 오늘 김부영과 김윤중이 무너진 상황에서 김윤환 선수 추격했는데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김상우 선수를 제압했어요. 예, 연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김상우 선수에게 맞아도 김윤환 선수가 패배를 했을 경우 경기력 하락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빌드상에서 갈리면서 김윤환 선수가 김상우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자 입구 쪽으로 드론의 병력을 좀 막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이 스피드업 때 있는 저글링을 상대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뭐 빌드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12드론 앞마당이었었는데 상대는 12드론 앞마당을 무조건 이기는 그런 빌드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당황하게 되고 약간 운이 따라줘가지고 이 저글링들이 7시 방향으로 가긴 갔지만 저글링을 꾸준히 뽑는 그런 빌드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싸움 자체도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역시 김상우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었고요. 이렇게 이제 김상우 선수가 처구전을 만약에 김상우 선수가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역시 상대방의 적에게 이런 식으로 맞춰 잡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하이트 스파 퀴즈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저걸링 추가하면서 상대방의 저걸링을 좀 막아내려고 했던 김상우 선수인데 네. 드론과 저걸링이 엇갈리면서 이 병력 상대하지 못했어요. 예, 뭐 일단은 그 병력이 부족한 그런 빌드다 보니까요. 좀 앞마당에서 나오는 저걸링들과 본진 쪽 저걸링들이 합쳐져야 저 병력을 밀어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싸움에서 졌을 때부터 이 경기는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네. 첫 싸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승원 해설께서도 요청을 하셨던 것이 바로 드론이 나와서 싸워야 된다였는데 조금 드론 동원이 늦었었죠? 네. 자, 세 번째 기회에서 아쉽게 패배를 한 김상우 선수. 이제 네 번째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에서 하이트 스파키즈는 끝을 내야 돼요. 그렇죠. 5세트까지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늘은 패배 때 김구현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김일환 선수도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호준 선수 나오네요. 새로운 카드 사용하네요. 프로토스 이경민 아닙니다. 네. 네. 이호준 선수가 MBC 게임 히어로 팀과의 대결에서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센터 BBS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연패도 끊는 이런 기분 좋은 상황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분 좋은 상황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자신의 경기력을 회복을 해가지고 왔느냐가 이번 경기 관건이 되겠네요. SS홀에서는 어떤 카드 사용할지 테란 카드를 내보낼지 참 조일장 선수네요. 조일장. 예, 그 세 명의 에이스 카드를 다 써버린 상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 조일장 선수죠. 네.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프로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준 선수를 만났는데 뭐 이호준 선수가 최근에 승리를 따냈다 하더라도 연패를 달리던 네. 그런 선수다 보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호준 선수 테란전에서 연패를 지금 끊었고 이제 저그전에서만 이 연패를 끌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번 경기 승리 거둔 이후에 분위기를 지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예, 연패를 끊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제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제 승수를 쌓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이호준 선수가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왔는지가 경기 내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일정 선수가 다른 종족전은 몰라도 이제 테란전 굉장히 약하다라는 평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는 조병세 선수와 서지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테란전에서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그전 연패만 빼고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에서는 좀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일장 선수가 1승을 따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2대1로 밀리고 있는 데다가 소울팀은 지금 진짜 그 에이스 3명 예. 다 써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 분위기는 하이트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호준 선수가 또 필살 전략을 쓰면서 그냥 여기서 경기를 끝내버릴지 혹은 조일장 선수가 2연승을 계속 이어나가주면서 팀을 살려낼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호준 선수를 뭐 이경민 선수를 노리고 조일장 선수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성적상으로 봤을 때 이제 프로토 전이 조일장 선수가 제일 좋으니까 이경민 선수가 나올 줄 알고 조일장 선수를 내보냈는데 상대는 이호준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성 종족을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이트 스파키즈에서 카드를 잘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네. 이호준 선수의 실질적인 성적 자체가 저그전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그전에서 연패를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경기 2010년의 저그전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예,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이경민 그리고 김봉준 그러니까 프로토스 카드 두 장을 쓰기 위해서 김봉준 선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호준이 나왔다는 거 그 당시에 그 이재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확실히 뭔가 깨달음을 느낀 건지 혹은 또 다른 준비된 그런 전략이 있을지는 좀 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경기 조일장 선수가 승리 거두면 에이스 결정전을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하여
네 번째 경기인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 태열한 이호준 선수입니다. 카이트 스파키즈의 이호준 선수는 한시 이에 맞서는 에스텍스올의 조일장 선수는 7시입니다. 네 번째 경기 매치 포인트에서 저그를 사용한 에스텍스올이고 카이트 스파키즈는 태열한 이호준 선수를 올려보냈어요. 네. 이경민 선수가 아니라 이호준. 지금 최근 경기에서 이호준 선수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예, 이호준 선수 분명히 그 백업 탈환 멤버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또 페이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테란과 저그 38대 27로 테란이 앞서는 그런 전장이고 테란이 최근에 3연승 중입니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에서 연패를 쌓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일장 선수를 상대로 내보낸 거예요. 조일장 선수가 최근에 2연승을 테란을 상대로 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테란전에 약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던 선수라서 네. 분명히 공략할 만한 가능성이 이호준 선수에게 있거든요. 예, 뭐 이 얼마 전까지 7연패를 달렸던 이호준 선수이지만 그 이전엔 분명 연승을 또 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최근에 그 연패를 좀 했다 해서 버리기엔 너무나도 그런 아까운 카드입니다. 네.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일단 출전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내고 감을 좀 찾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연승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습적인 전략에 대한 대비하네요. 이호준 선수가 최근에도 센터 BBS 뭐 이런 거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이 확장의 의도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센터 배럭이라든가 뭐 기습적인 전략 쓰면은 진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드론을 일찍 바깥쪽으로 빼면서 상대방의 베럭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보여주고 있네요. 예, 뭐 손해라면 손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 확실히 초반 상대방의 그 빌드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예,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뭐 네. 이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템포 조절을 해주는 거죠. 한번 좀 세게 나갔다 싶으면은 다음번 경기에선 평범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상대가 오히려 오버를 합니다. 네. 이거 정찰 안 해서 끝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찰을 못해서 상대방의 빌드를 상상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게 말이죠.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보가 필요할 때는 과감한 수를 던져서 이제 정찰을 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은 앞선 경기 두 번째 세트에서 김봉준 선수와 김현중 선수의 경기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자 멀티를 할 것 같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조일장 선수가 예. 빼죠. 원베럭 확장 분위기. 자 대놓고 앞마당 거의 뭐 확실하죠. 예, 입구 쪽도 예, 좁혀두고 있고요. 네. 병력도 전진해놓고 있고 네, 투의 처리 가스 채취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 확장을 선택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 네, 운영을 들어 다시 보죠. 예, 운영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투의 처리에서 승부를 볼 것인가 조일장 선수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 또 이 뭐 운영을 보건 승부를 보건 뭐 어쨌든 그 최근 분위기 자체는 조일장 선수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예, 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예,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자, 예. 하지만 이호준 선수는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따낸 그런 기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일장 선수 먼저 이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엔진웅베이 엄마린 체제 지금 선택을 했고요. 메카닉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메카닉 선택 안 했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휘몰아 치는 거 잘하기 때문에 괜히 메카닉 쪽으로 갔다가 병력이 없는 틈에 이제 상대방의 빠른 테크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투의 처리 체제. 나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울림으로 막고 있는 조일장 선수고요. 네. 이호준 선수는 원베럭 확장 이후에 엄마린 체제예요. 네, 아카데미로 심시티까지 해놓죠. 펑크 안 짓고. 예. 입구 좁혀놓고 있는 이호준. 예. 또 이 병력이 초반부에 너무 적은 그런 상황으로 예,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호준 선수가 예, 초반부 좀 꼼꼼하게 예, 계속 저 STV를 돌려주는 건 좋고 입구 네. 좁혀주는 것까지도 예, 좋습니다. 네. 안마요. 가스까지. 자 투의 처리. 네. 빠른 뮤탈 체제. 네. 자네 내려가는데요. 드론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 앞마당 가스 준비하는 거 확인하고요. 네. 드론 나가는 거 보여주고 앞마당에 가스 준비하는 거 안 보여줬으면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경우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드론이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 스파이어 준비하면서 멀티를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이호준 선수가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하네요, 지금. 11시에 추가 확장 올리면 조일장 선수. 자, 예,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호준 선수는. 예, 잘하네요. 이런 플레이 예. 좋네요.
11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예, 뭐 어차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뭐 확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였는데 상대를 속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드론이 해처리로 변한 모습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자 SCV 가서 들어가서 보죠. 네. 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올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저 해처리가 펴진 이후에 가스만 캐면서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까지 찍고 올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타이밍에 해처리가 있고 없고 차이는 뮤탈리스크의 양자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다시 한번 확인한 판단 좋았습니다. 아 여기 스캔 달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만 예 뭐 머린 숫자 줄지 않고 버텨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라바 찍힌 거 봤어요. 네. 라바에서 저 변태중 이 맵에서는 저그가 뭔가 운영을 선택할 때 하는 척을 하거든요. 자 세기가 위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상대가 뮤탈스크 줄면 안 돼요. 예, 예 엄마린 체제이고 포베럭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예 터렛만 안정적으로 건설이 되면은 공유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승리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저글링 소드가 들어왔긴 했지만 뭐 별다른 뭐 큰 피해 없는 상황에서 아, 잘 막아냈으니까요. 네, 베럭스 꾸준하게 지금 돌려줘야 됩니다. 예, 하나 제거. 네. 예. 앞마당 쪽에 터렛 두 개인데 하나 더 건설해도 돼요. 예, 뮤탈리스크 남았고요. 예. 방어 타워 올리고 있는 이호준 선수. 자, 머린 끊고. 자, 컨트롤 통해서 예, 터렛 건설 정도는 지켜줄 수 있거든요. 예. 네, 저글링이 좀 도움 공격을 해주면 좋겠죠. 엄마린 체제입니다. 공이로 빨리 되거든요. 포베럭스에서 머리 숫자 꾸준하게 모아 나가면은 상대방이 체제 바꾸려고 하는 그 시점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파워타워가 올라갔고 네. 이제 업그레이드도 돼요. 네, 아 리페어. 야 리페어 잘 붙었어요. 야, 저게 안 터집니까? 야 리페어가 지금 되면서 네. 자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조일장 선수. 예, 이 악물었거든요. 지금 이호준 네. 선수 피해 줘야 되는 조일장 선수예요. 예, 업까지 지금 찍어갈 생각입니다. 뮤탈스크 위주로 지금 뮤탈스크 위주로 업그레이드까지 찍어가면서 지금 경기를 할 생각이 조일장 선수예요. 자, 예, 그만큼 이 병력으로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공일업 이 머린이 예 이제 공일업 됐죠. 네. 자 이제 숫자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바로 뛰쳐나가거든요 이제. 그렇죠.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 예. 하나 제거. 페럭스 꾸준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호준 선수. 예 페럭스 꾸준하게 돌려서 공일업이 됐을 때 한 부대 반 정도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뮤탈스크를 반쯤 오우. 녹여야 되거든요. 하나씩 제가 컨트롤 해줘. 네. 나무대 있어 하나가. 점사하면 하나씩 좀 예. 예. 지형을 이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뮤탈리스크가 점사 당하지 않는 상태로 모여야. 그렇죠. 아, 이번 공격과 다음 공격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제가 네. 11시 쪽에 파워타워는 안 됐고요. 네. 여기서 지금 벗어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포메럭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 확보가 되고 언덕 위로 올라와서 뮤탈리스크와 싸울 준비가 되게 되면 곤란합니다. 11시가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4개 합류 네. 안되게 중간에 끊어주고 있는 조일장. 자 해처리 여기저기 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부자 상태는 아니에요. 뮤탈스는 있지만 네. 예, 뮤탈스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잡아먹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점수가 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머린 잡히더라도 이 머린들은 1점사 계속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모아서 한번 더 모아야 됩니다. 여기 저 머린 지금 대여섯 개 정도가 걸어가는데 저기에서 한번 더 모아야 됩니다. 오는 거! 아, 못 끊었어요. 자, 고기 잡아주고. 네. 다시 합류. 네. 저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 해처리가 펴지고 드론이 좀 붙을 때까지 계속 뮤탈스가 이 위치만 사수를 하면 되거든요. 죽으면 곤란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녹아요. 네. 진짜 한 번에 이 확장들 다 부셔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겠고. 예. 자, 조금만 더 버티면은, 지상군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마친다면. 그렇죠. 조일장 전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 네. 잘 끊어주는데요. 이거, 예, 빨리 다 끊어야 됩니다. 추가 병력이 여기 오기 전에 이 병력을 다 끊어야 돼요. 추가 병력 지금 달려가거든요. 예. 이동자 올라가는데. 네. 매딩 많아도 분명 한계가 있고요. 예. 스팀 먹고 다녀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저거, 뮤탈스가 여기 이 지점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기 예. 때문에 스팀 먹고 달려가서 드론만 싹 쓸면은 이호준 선수 되는데 자 달려야죠. 스팀버크 달리고 있죠. 세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숨겨놨다가 네. 이후에 2차 그 견제를 들어가야 되겠고 네. 자 최대한 많이 끊어줘야죠. 네. 아 이게 6기가 왔으면은 점사로 더 많은 수의 그 드론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네. 아쉽게 됐고요. 방일업 오른편 업그레이드가 된 줄자 선수 뮤탈. 네. 그래도 지금 11시에서 게스트 채팅 하고 있어요. 예. 이호준 선수가 원하던 타이밍에 뭐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이득을 보질 못했죠, 지금은. 예. 예. 아, 또 한 개가 쌓아가지고. 아, 또 걸렸어요.
이렇게 무리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예. 나옵니다. 근데 따로 움직여서 이렇게 또 손해를 봤고 세기 그만 9개가 11시 달려가는데요. 지금 수비 자 이게 체제를 바꾸기 이전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커 두 개가 변태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 머리 숫자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 자 그렇죠 예. 네. 발전 속도가 늦다면 압박해 보만 하고 예. 11시 방향에 드론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또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드론보다는 병력 위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이호준 선수가 다시 한번 예 머리 숫자 좋아서 예 1.4 자 1.4 아 이게 예, 추가 병력이 오면서 뮤탈리스크 숫자가 좀 줄었는데 이게 지금 이후에 추가 타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조일장 선수는 러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 러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신진나스를 올리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예. 러커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네, 이호준 선수는 여기에서 병력이 조금 더 모이면 한 분의 정도 됐을 때 바로 11시로 뛰쳐가야 되고요. 예. 예. 베러스 쭉쭉 늘리고 자 병력까지 스타포트 하나 더 올리네요. 네. 예,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네요. 네. 01업 돼 있고 좀 시간이 흐르면 방 1업이 됩니다. 네. 아, 뮤탈스 숫자 적절하게 유지해가면서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바로 연타를 날리는 타입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위험한 타이밍, 체제 바꾸는 타이밍은 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러커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예, 뭐 또 이 01업 상태 이후에 지금 다음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려주면서 그때 좀 확실한 그런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문제는 적어도 이제 러커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테란 병력은 분명히 뮤탈리스크를 이길 만큼의 병력이 쌓였고 아까 한 번의 교전에서 뮤탈리스크를 많이 녹이긴 했습니다만 러커 다수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가는 병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자, 10초에 러커 네. 멀티헬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호준 선수. 예, 저기에다가 카멘 짚고 있죠. 네. 아, 예,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까지 좋았어요. 네, 충원 병력 잡아주고 여기 오버로드 2기 네. 자, 오버로드 뽑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멀티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이고 예, 이 멀티를 지금 해야 되는 데다가 그 상대방이 러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지금 그 스탑 러커 걸려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빠르면서 온 게 아닌데요. 예, 지금 뭐 탱크 등산보다는 네. 머린 메딕과 데스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니까요. 예. 이런 병력들이 네. 다 잡히나요? 뮤탈리스크와 러커 콤보로 이어지는 그 흐름 자체가 조일장 선수가 확실히 좋았네요. 예. 예전에 테란전을 할 때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뮤탈리스크로 모든 걸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경기가 오히려 자신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되게 불안한 타이밍을 뮤탈리스크의 그 컨트롤로 잘 극복하는 모습이 조일장 선수에게 보입니다. 네. 아, 또 길을 너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머린 두기. 예, 뭐 아까 그 살아남은 병력이긴 한데 참 이런 광경도 보기 힘들죠. 네. 두기가 지금 따로 나오다에서 6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자원적인 손해는 없습니다만은 적에게 병력 손해를 봐가면서 적에게 많은 자원 공간을 내줬다라는 거 이게 지금은 이호준 선수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고요. 네. 탱크 모아야 나오는 체제이기 때문에 탱크 모으는 동안에 조일정 선수 뭐 하면 되느냐 지금 하이브 누르면 됩니다. 예, 이미 눌렀고 디팔로마운드까지 올라갔네요. 하이브 테크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조일정 선수. 네. 네. 자, 예, 이걸 그 머린의 업그레이드와 저 배틀을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또 나갈 만한 나가서 이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력이 빨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예. 저원이 추가하고 있고 이 아래쪽 추가 확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인데 러커 다수 때문에 지금 당장 못 가져가고 있어요. 조일장 선수가 쥐었다 놨다 되게 잘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러커 숫자도 적절하게 지금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도만 해주지 예전처럼 확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조금 유리하다고 확 밀어붙이고 이러면은 하이브의 영향을 받기도 전에 러커 싹 놓으면서 디펄러와 저글링만 남았다가 1레디 맞고 경기 끝나는 상황 예.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모전을 들어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뮤탈리스크 업을 하고도 뮤탈을 많이 뽑는 체제다 보니까 이 적의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빠른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디팔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언덕 쪽에서 치고 빠지고 네. 언덕 위에서 러커 지금 바로 해놓고 있고 네. 탱크가 이게 탱크가 있었으면은 탱크 두 개가 퉁퉁 쏘면은 반드시 빠졌어야 되는 명령인데 머리라고 뱃슬밖에 없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예, SK테란 체제니까 언덕 위쪽이라서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웬만한 숫자면 달려들 텐데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커가 지금 언덕 위쪽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네. 예.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래 위쪽으로 지금 다 잡혔는데 지금 이쪽 라인 뚫고 11시 쪽으로 진격해야 오히려 이 디팔러까지 왔어요. 지금 대출 많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돌아서는 싸워야 돼요. 각성 아니다 보니까 이 머리들이야
거죠? 자, 위쪽을 빼야 돼. 위쪽, 좌측, 위쪽 나도 빼야죠. 야. 아, 지금 위쪽이 주력 병력이 많이 당했어요. 아, 예. 주력 병력이 이런 식으로 진짜 보통 당한 게 아니죠. 디팔로가 또 네. 살아 있는데 이제 뒤로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컨슘하고 있어요. 저 위치에서 컨슘하고 있어요. 예. 자, 아. 자신의 그 업그레이드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바깥쪽에 나가서 그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주면서 싸웠어야 되는 건데. 네. 아, 그런 식으로 갖춤 싸움은 망하는 거죠. 야, 네. 조일장 발빠른 움직임, 상대방의 어떤 그 진출을 막아내는 뮤탄스크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테란전에 승리로 장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장기지 잘 지켜내고 하이브테크까지 무난하게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타 공격 타임이 자꾸 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 너무 쉽게 또 경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호준. 아, 또 요새 탱크를 많이 뽑는 이유가 또 슬라이브 공격 때문이었는데. 제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아, 조일장 선수. 자, 뮤탈리스크로 상당한 병력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 럭커로 체제전환, 럭커에다 디팔러까지 합류를 하니까 그냥 뚫리네요. 예, 뮤탈리스크의 힘을 잔뜩 주면서 상대방의 공유럽이 일찍 되는 체제를 상대로도 절대 컨트롤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11시를 지켜냈고, 11시 쪽에서 드론이 가스통을 짓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럭커로 체제 변환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 타이밍에 머린 메딕이 많이 쌓이게 되면 뮤탈스크 한 종류로 그 머린 메딕에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지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컨트롤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11시 확장 기지를 지켰고 미네랄 멀티에서 드론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체제 변환에 성공을 하는, 아, 이런 그 탄탄한 경기 운영을 조일장 선수가 보여줬네요.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AC 결정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